정부 합동 단속반이 어젯밤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을 기습 단속했습니다. 속칭 오렌지족으로 불리는 대학생 등 20대 전후의 남녀가 250평 규모의 홀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 오렌지족은 하루에 수십만 원을 술값으로 씁니다. 어떤 오렌지라고 불리우는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뭐 많이 나오면 4,50만 원 나오고요. 뭐 20만 원 정도. 이들이 타고 온 자가용은 나이와 신분에 걸맞지 않게 모두가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 혹시 오렌지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집에 가던 중에 차로 선선히 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은 정말 많아요. 젊은 나이인데도 뭐 사업을 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연애 사업 아니에요 혹시? 화려하면서 야하고 한마디를 말해가지고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들. 자몽이 수입되기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먹으며 자란 압구정동 세대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오렌지를 선물하면 수입 오렌지의 90%를 차지하는 미국산 오렌지. 저질스러운 일본식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들 오렌지족들의 돈 지갑 안에는 이상하게도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지폐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주는 부적들입니다. 수입 오렌지족들의 주요 특징은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문 같은 걸 이렇게 시킨다면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되는 거를 외국말로 섞어서 하고 막. 혼자 사는 집은 이 아버님이 주신 건데. 이들이 타고 온 자가용은 나이와 신분에 걸맞지 않게 모두가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흰색 뉴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쉽게 여자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깜빡이를 키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 쪽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오렌지족들이 하는 일은 놀고 먹고 마시고 그쪽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뭐 젊은이의 입장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됐습니까? 여기 오면 일단 같은 교회 애들이 많거든요. 처진 달팽이 이적 엔체서 1, 2, 3. 우리는 뭘 하고 싶으세요? 가수요.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그런 호칭을 붙인 거는 어른들이 나쁜 시각으로 봐서 붙인 거지 젊은이 봤을 때는 괜찮아요. 되게 자유롭고.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잖아요. 그런 거 의식하다면 끝이 없죠.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왜죠? 왜 부럽습니까? 제가 못 해본 것들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관계 없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어떤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하면은 기존 윤리와 도덕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청년 문화의 양상이다. 실수할 특권이 그들에겐 있고 그들은 용서받을 특권도 함께 있다. 실수한 젊은이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더 따뜻한 가슴을 갖고 아랫사람들을 맞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